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뭐 이런 아이들 있듯이 이 친구도 1200 XJR 1200 유냉식과 1300cc급 수냉식도 있고 뭐 바리에이션이 다양합니다. 제일 막내가 400cc부터 시작이 되죠.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마지막은 아니고 뭐 이제 요 녀석을 한번 맛보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4기통이기 때문에 물론 수냉식이 아니고 최신 4기통 이런 아이들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유냉식 엔진이 수냉식 엔진보다는 출력이 다소 낮고 그리고 엔진이 좀 몽뚱몽뚱한 뭔가 날카로운 날이 서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아주 고출력보다는 이런 갬성 위주의 느낌이랄까. 엔진 소리도 4기통이지만 수냉식 4기통과 차이가 조금 납니다. 4기통 보기 어렵죠? 네, 이 녀석은 그래도 2004년도인가 5년도 정도까지는 생산 판매되었던 녀석입니다. 그만큼 장수한 모델이죠. 그리고 나름 그 연식 대비 맞지 않게 대부분 다른 메이커들은 다 수냉식으로 넘어갔지만 이 녀석만큼은 공유냉식을 유지 중인 상태다. 3나 MT-03이 비빌 수 있는 출력은 아니에요. 비슷한 배기량대지만 400cc의 4기통이다 보니까 쿼터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출력이 괜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R3나 MT-03은 병렬 2기통 엔진이라서 배기음 엔진 소리가 좀 많이 아쉬웠는 반면 이 녀석은 4기통이라서 엔진음이 전혀 아쉽지가 않죠. 마지막 레거시 유산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쿼터급에서 4기통을 꿈을 꿀 수 없는 시대, 아니 내연기관이 새롭게 출시가 되지 않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돌리자.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하체가. 그래서 막 엄청 미친 듯이 아스팔트를 훑어먹을 수가 있는 그런 기회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재미를 찾는 것은 가능하죠. 적당한 출력과 적당한 배기의 맹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XJR400 모델입니다. 혼다의 CB 시리즈가 있다면 야마하에는 XJR 시리즈가 있고 가사케에는 ZXR 시리즈가 있습니다. 스즈키에는 GSF 시리즈라고 밴디트 시리즈가 있는데 지금 현존하는 쿼터급 이런 네이키드 부류에서 살아남은 녀석은 CB400 밖에 없죠.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요 녀석은 과거의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본 버블 경기의 오버 엔지니어링의 마지막 후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400cc급 바이크에 비해서 유일하다고 해야 되죠. 제일 최근까지 그나마 제가 알기로 2004년도인가 2005년도까지 생산을 했었던 기종입니다. 그래서 다른 400cc급 바이크에 비해서는 돈이 문제일지언정 부품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인기가 없는 거는 이 녀석의 특성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유는 CB400 같은 경우에는 순행식 엔진 형태를 갖추고 있죠. 근데 이 녀석은 공유냉식입니다. 공유냉식의 엔진은 순행식에 비해서 엔진 기계 작동음 소리 자체가 굉장히 크고 거친 편에 속하고 출력도 순행식의 엔진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은 갬성으로 타는 바이크다. 물론 야마하에서 지금 여러분 바이크 발인이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쿼터급 하면 MT-03 R3만 있다고 생각하시겠는데 요 녀석은 2005년도까지 생산됐었던 쿼터급 4기통 바이크입니다. 엔진 소리 자체는 굉장히 거칠고 러프한 느낌이지만 고 특유의
그리고 아무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해서 R3하고 MT-03이 비빌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아니에요. 출력 자체가 대략 한 80cc 정도 차이가 나죠. MT-03 R3에 비해서 이 녀석은 4기통 400cc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력 자체가 10마력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무리 R3, MT-03이 뭐 잘 나가는 편에 속하지만 그 녀석보다는 얘가 더 위급, 위쪽에 속해 있는 녀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즘 쿼터급 바이크의 기본으로 장착되는 ABS라든가 이런 전자장비는 전혀 없어요. 진짜 투박하죠. 게다가 캐브레타입니다. 하지만 버블 경기의 마지막 그런 후손이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지만 이 특유의 감성이 있기 때문에 매니아들, 소수의 매니아들께서 찾아서 타시죠. 그래서 이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 제 주변의 지인이 있기도 하지만 이제 솔직히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나 지금 내연기관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전기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에서 내연기관 차량은 이제 존폐 위기가 걸려있다고 보아도 마찬가지, 뭐, 무방하지 않겠나.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녀석이다 보니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나름 출력이 있는 바이크다 보니까 프론트가 더블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제동력에 대한 불만이나 뭐 문제는 없어요. R3처럼, 좀 뭐랄까요, 쿼터급의 중저가형 모델이다 보니까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플루팅 타입의 캘리퍼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쉽게 말씀드리면 단동식이냐 복동식이냐 라고 되는데 요 녀석은 단동식 2피스톤 캘리퍼가 두 개가 장착돼서 4피스톤 사양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디스크랑 캘리퍼 무게가 좀 나가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그 중량에서 좀 손해보는 부분이 있지만 안정적인 제동력과 열관리 위해서 디스크 열 관리를 위해서 이런 더블 디스크 타입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과한 경우가 있죠. 뭐 코멧 250 같은 경우에는 간지를 위해서 원래 싱글 디스크 타입으로도 충분하겠지만 뭐 간지를 위해서 그렇게 장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 녀석은 필요해서 장착을 해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타본 바로는 차량 운동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수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 혼다처럼 이제 셀프 스티어가 자동으로 들어가주고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만 스즈키 바이크에 비해서는 굉장히 뉴트럴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코너를 준비해서 들어가는데 큰 불안감, 준비를 해야 되는 마음의 가짐, 압박감, 프레셔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탈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태생적 한계로 인해서 서스펜션의 그런 성능이 좀 떨어지는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막 뭐랄까요, 좀 러프한 주행을 하기에는 서스펜션이 받아주지는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죠. 그걸 제외하고는 시내에서 달리기나 유유자적하기 요런 게 딱 좋은 바이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출력적인 부분에서도 아쉽지만 뭐 이런 녀석들은 감성으로 타는 거니까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 400 이런 녀석들에 비해서는 부품 수급이 좀 용이하다. 12400은 이제 멸종된 부속들이 상당히 많지만 요 녀석도 그래요. 주요 부속들은 멸종된 게 있지만 뭐 돈만 있으면은 이제 엔진 박살난 게 아닌 이상은 수리가 다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가져왔을 때랑은 모습이 좀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주행에 적합한 형상은 지금 요런 세팅이 맞는 게 아닌가 요런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또 시간을 내어주신 이제 차주분께, 시간과 바이크를 내어주신 차주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빠바.